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틀란타에서 부부사업자로 어, 뉴스킨을 하고 있는 오예지라고 합니다 어 저의 전아 현직은 평범한 직장인이고 어 4년차 어카운턴트입니다 어 제가 저는 제가 아는 지식을 남에게 쉐어하고 가르쳐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대학교 때 튜토를 해보았던 경험이 있어요 어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이드머니를 만들고자 시도해 본건 신발 리세일이었는데 어, 시스템이 없는 1인체제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출을 크게 만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어, 저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꿈꿨는데 어, 특히 저희 부부는 여행을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실 여행은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 둘다 제한을 받는 취미잖아요. 근데 저와 남편 둘다 월급쟁이 직장인이어가지고 수입과 PTO가 한정적이어서 저희가 바라는 여행 다니는 저의 모습을 쉽게 그리기가 힘들었었어요. 내가 여행 가고 싶을 때어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또 통장 잔고를 걱정하지 않고 가려면 어 은퇴 후에나 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어전 돈에 대한 욕심도 있는 것 같고 야망도 있는 사람이어서 평범하게 마냥 안정적이게만 사는 거는 어제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래에 대해서 고민할 때마다 어, 내가 희망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그러려면 직장에 얽매이지 않아야 하고, 어,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안정적인 직업만으로는 안 되고, 지금 같은 수입으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결국에는 내 사업만이 답이다라는 생각이 어, 들더라고요. 근데 항상 매번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혼자 신발 신발 리셀을 했었던 그 힘들었던 경험과 프랜차이즈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사업들을 알아보다 보니까 쉽사리 어, 시작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저의 스폰서님이신 준섭 사장님께서 저희 남편에게 인스타 팔로우가 왔고 어, 저와 같이 사업에 관심이 있었던 남편이 DM을 보내면서 어, 저희의 인연이 시작이 되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순조롭게 저희가 유타 본사도 다녀와보지 않고 만남 당일에 보상 플랜을 듣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을 지었을 만큼 빠르게 뉴스킨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가본 TU가 저의 첫 번째 유타 본사 방문이었는데요. 너무 설레고 들뜬 마음으로 짐을 쌌었던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어, 제 눈으로 본 유타 본사는 생각보다 큰 규모와 어, 열심히 연구하고 계신 연구원분들, 그리고 이미 성공하신 사업가 분들의 강의를 듣고 보니까 제가 느꼈던 이뉴 스킨 제품의 장점들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느꼈고 어, 이 사업의 가능성을 더욱 느끼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어, 모든 강의에서 제가 정말 동일하게 느꼈던 점이 있었는데 그거는 사업가분들의 에너지였어요. 어,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분이 이 제가 중간에 사진으로 첨부를 해놨거든요. 일본 분이신 쉬미 사장님이신데 어, 처음에 쉬미 사장님을 소개할 때 그분을 꼽으시면서 제일 마지막 순서로 시킬 거다. 근데 그런 이유를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가 본 쉬미 사장님의 딱 모습으로는. 되게 샤이해 보이시고 어 아담하셔서 어, 무슨 이유 때문에 저렇게 말을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강의를 시작하실 때 되게 차분하게 말씀을 하시다가 어, 점점 에너지의 게이지가 올라가면서 폭발적으로 주도를 하시는 모습이 저는 정말 닭살이 돋고 인상이 너무 깊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함과 동시에 닭살이 돋은과 동시에 그분의 에너지를 정말 담고 싶다 라는 그런 생각뿐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어, 저 정도로 정말 일을 해야지 에너지 있게 일을 해야지 힘든 시점이 오더라도 벗, 버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어, 지금 되돌아보면 뉴스킨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저희 부부는 확신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면서 과연 나는 저 에너지의 반이라도 쏟으면서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저 에너지의 반이라도 쏟으면서 이 사업이 잘 되길 바라고 있었나? 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면서 그랬었는데, 저는 제 스스로를 혼내기보다 이번 TU를 통해서 뭐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어 제가 사업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것 같아서, 유타 본사를 정말 잘 다녀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저는 원래 피부에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심하게 나는 피부는 아니었어요. 근데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한번 뾰루지가 날때 흉터가 완전히 없어지기까지 정말 시간이 점점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뉴 스킨을 하면서 제가 제일 효과를 본 제품이 콜라겐이랑 루미스파였어요. 그 콜라겐만도 먹어봤고 루미스파만도 사용해봤는데 정말 둘이 같이 사용했을 때 시너지가 엄청난 거예요. 몇 주씩 걸리던 여드름 흉터가 루미스파와 콜라겐을 같이 복용하고 사용하고 나서 단 일주일도 채안 돼가지고 흉터가 옅어지는 걸 제가 경험을 했고 어 제가 라식 수술을 했는데 이게 부작용일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안구 건조증이 좀 심해졌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피곤하거나 하면은 되게 건조해졌었거든요. 근데 콜로, 콜라겐을 복용한 후에 어, 인공 눈물을 넣는 횟수가 굉장히 줄어들었고, 어, 또 피부 속 건조가 되게 심한 편인데, 아침에 이제 시체마냥 푸석하고 갈라졌었던 피부도 생기있고 수분감 있게 보이게 됐습니다. 음. 이 왼쪽 아래 사진이 제가 처음 사업 시작했을 때 피부예요. 이때 트러블이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사진이 제일 최근 사진이에요. 근데 보시면 피부톤도 되게 밝아지고 피부결도 매끄러워지지 않았나요? 그리고 어, 또한 가지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 아일래쉬 세럼인데요. 제가 한동안 임상을 내려고 세럼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세 번씩 발랐었어요. 근데 정말 일주일 만에 제 속눈썹이 길어져 있고 풍성해져 있고 조금 더 검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속눈썹이 좀긴 편이지만 더 길어 보이는 걸 제가 선호해서 좋다는 뭐아일래시 세럼, 비싼 거뭐 이런 거 많이 써봤는데 정말 단기간에 이렇게 제 눈에 보일 정도로 길어진 아일래시 세럼은 처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쉐어를 할 거는 저의 뉴 스킨 골인데요. 저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가정적인 아내, 엄마 그리고 멍멍이 엄마가 되고 싶고요. 어, 그리고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금전적인 여유와 어,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싶고 부모님께 자유롭게 용돈을 드릴 수 있는 딸이 되고 싶고요. 내년 6월에 석세스트립 남편이랑 같이 가고 싶고 어, 저의 희망사항이자 목표는 아틀란타 최연소 팀 엘리트입니다. 지금까지가 저의 마이스토리였고요. 어,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진 사장님 마무리 해주세요. <laughs> 아 제가 마무리까지 해야 되는군요. <laughs> 네 오늘 예지 사장님의 그 마이스토리 잘 들었고요. 그리고 진짜 처음에